안녕하세요, 도건입니다. 다들 하드 파밍 그리고 캐릭터 파밍 열심히들 하고 있으신가요? 그런 분들 중에서도 한 번씩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. 어떤 것부터 뽑으면 좋나요? 캐릭터 추천하는 캐릭터 알려주세요. 뭐 이런 거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,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까 해요. 아무래도 캐릭터를 뽑는데 필요한 캐릭터라고 하는 게 조금 뭔가 이상할 수도 있긴 한데, 여기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. 우선은 샤렌이라는 캐릭터가 있고요. 샤렌이라는 캐릭터는 이렇게 이제 능동 위장을 사용해서 은신을 할 수 있거든요. 이제 이 친구로 은신을 하였을 경우에 지역 정찰 인물 같은 데서 은신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해킹을 해서 이 아래 보시면은 추가적인 보상을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. 잠입 성공 시 추가 보상이라는 거는 이 녀석만 얻을 수 있고, 이 녀석 파티원들도 얻을 수 있긴 한데, 먼저 샤렌을 잠입시켜가지고 뚜껑을 다 따서 그 네모난 기계시설을 다 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친구들 투입하면은 파티원들도 다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, 이런 걸로 추가 파밍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샤렌은 지금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는 캐릭터들 중 하나가 되겠죠.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느낌의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, 바로 그거는 엔조죠. 엔조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말을 했지만 이 패시브 스킬로 인해서 우리가 암호화 보관함을 나중에 정말 많이 깨야 돼요. 거기서 또 이제 캐릭터를 얻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, 뭐 여러가지 장비 파밍을 하는데, 아무튼 이 엔조라는 녀석이 그거를 열기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, 보상을 더욱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걸 안 뽑고 그냥 파밍을 하면 손해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가능하면 얘네 둘을 먼저 뽑고, 그거 안 하고 있을 때 이런 분석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엔조가 없을 때는 가능하면 아끼고 있다가 나중에 엔조 뽑고 난 다음부터 빡세게 굴려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뽑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캐릭터의 파밍을 도와주는 캐릭터 요렇게 두 녀석을 뽑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취향을 여러분들이 맞춰가지고 하면 되긴 하겠지만, 이제 제일 처음에 있는 캐릭터 3개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는 거랑, 그리고 이제 버니랑 프레인하는 퀘스트를 초반 지역에 진행하다 보면은 얻을 수 있는 캐릭터들이에요. 이제 버니 같은 경우는 전기, 프레이나 같은 경우는 독 스킬,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 캐릭터로 에이젝스나 레픽, 뭐 비에사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면은 그것까지 해가지고 속성을 하나씩 더 가져갈 수 있겠죠.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뽑아야 되는 캐릭터들은 거기서 자기가 없는 속성의 캐릭터를 뽑아야 돼요. 일단 비에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냉기가 이제 이 녀석 혼자이기 때문에 비에사도 좀 중요하다 할 수 있고, 얘네들을 먼저 뽑아야 되는 이유 또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드 파편 임무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속성들이 있어요. 보이시죠? 여기는 화염, 어디는 무속성, 뭐 어디는 냉기, 어디는 독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남겨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자기가 없는 것들 위주로 먼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.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없는 속성 위주로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캐릭터들을 먼저 뽑아주시면 되고,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취향 타라서 이제 뽑으면 되거든요. 월티미 캐릭터도 좋고, 아니면 현재 굉장히 쉽게 화력을 뽑을 수 있는 글레이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무한탄창, 이 친구는 패시브 이제 스킬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탄핵발사 소모량을 줄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기 빌드가 또 있거든요. 이 친구를 뽑던가 아니면 역시 엉덩이 게임답게 엉덩이 캐릭터를 뽑던가, 아니면 뭐 좀 든든하고 꾸준하게 약간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에이젝스 이런 거 뽑던가,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. 참고로 캐릭터는 이제 이렇게 슬롯이 있기 때문에 11개가 다 차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뽑으려면은 이렇게 슬롯 구매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티어표를 맞춰서 올려보자면 엔조랑 이렇게 두 개는 우선순위로 뽑고, 그 다음에 속성 없는 거 채우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거 뽑으면 되고, 그리고 공짜로 나오는 프레이아랑 버니랑 해가지고 없는 속성 이렇게 채워나가고, 참고로 엔조 같은 경우 무속성입니다. 샤렌은 전기고요. 독이 있으니까 보통 비해상가 바해상가 걔 뽑으면 되고, 절대 뽑지 말아야 될 캐릭터들 중 하나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이 캐릭터인데 에시모라는 캐릭터예요. 얘는 그냥 뽑지 마세요. 돈 주고 저는 심지어 이걸 샀거든요. 2만원 주고. 아, 정말 최고로 쓰레기 캐릭터들 중 하나라가지고 이 냄새 맡는 거, 안내 맡는 거 이것만 해도 볼 때마다 빡쳐 죽겠어요. 정말 말도 안 되는 패시브와 말도 안 되는 스킬 하나도 연계되지 않는 그런 약간 조화로운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절대 뽑으면 안 되는 캐릭터 중 하나니까 얘 말고 나머지 중에서 뽑아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.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뭔가 캐릭터 선택 방법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유디플 통해서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벨비 같은 경우는 8월달에 얼티밋 벨비가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참고로 벨비는 물속성 같긴 하지만 무속성입니다. 냉기 캐릭터가 너무 없어서 그런지 벨비 정도는 냉기로 해도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. 냉기 한번 느껴볼래?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. 다음 영상 제작에 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